위키라는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위키요? 뭐, 네. 다수들이 알고 있는 뭐 지식이나 사건을 인터넷상에 기록을 해놓는 건데 이 위키에 1년에 걸쳐서 작성이 되고 또 지금까지도 수정이 네. 되고 있는 일을 겪으신 장본인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이분은 뭐 다른 수식어는 필요가 없어요. 네. 도와주고 누명쓰기 네. 20만원 네. 컴퓨터의 주인공 우와. 네 사회복지학과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엄청난 네. 유명인 네. 그냥 아이콘이 됐더라고요. 그렇죠. 20만원짜리 컴퓨터. 네. 글을 쓰시면 항상 댓글 중에 컴퓨터 얼마에 맞추면 그러게요. 어떤 게 좋나요? 20만원에 맞출 수 있나요? 하는 댓글이 끊임없이 달리더만요. 네. 그 얘기를 먼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본인한테는 지금 어떤 뭐 불쾌한 기억이겠죠, 당연히? 재밌는 기억이죠, 이제. 아, 재밌는 기억이었어요? 네. 이제 네. 처음에는 굉장히 불쾌했었는데, 네. 시간이 흘러갈수록 제가 보기에도 재밌게 흘러가니까, 네. 이제 하나의 또 추억이 야. 됐죠. 여유 만만하시네요. 네. 마인드가 장난 아니라는 건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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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탈갑이라는 게 보통. 그러게요. 네. 그래서 댓글에 막 생불이다, 막 뭐 생불이 나타났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20만원짜리 컴퓨터 이미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뭐 그때 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보자. 올해 초에 있었던 일이었나요, 그게? 작년 이맘때쯤이죠. 아, 작년 네. 이맘때였어요? 너무 오래됐어요, 일이. 네. 아, 그렇군요. 작년 이맘때쯤에 그게 여자 후배한테 갑자기 연락이 왔었던 거였나요? 여자 네. 후배였나요? 여자친구였나요? 그냥 아는 동생. 그냥 아는 동생? 동생? 네, 아는 동생이죠. 아, 그럼 직장에서 만났던 분이세요? 아니면은, 그러면? 그냥 어쩌다 보니까 알게 된 네. 동생이었는데, 네. 뭐 썩 친하지는 않고 그냥 연락 정도만 받는. 네, 그런 어쩌다가 연락을 하는 네. 그 여자분한테 컴퓨터를 맞춰드렸던 거였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사정이 넉넉하진 않았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대략 20만 원 정도로 본체를 맞춰달라라는 요청이 왔었던 거고. 그래서 그때 이제 맞춰준 거였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맞춰졌었죠. 뭐 사양이 이렇게 딱 다 나와 있던데 뭐 사양이야 우리가 얘기해봐야 뭐 아무도 모를 테고. 전 아는데요. 아 그래요? 아 플로리아님 잘 아시는구나. 아니 플로리아님 봤을 때는 어땠어요? 그 당시 작년에 20만 원으로 만약에 컴퓨터를 맞춰줬는데 그 사양이다. 아 저는 보통 쓰면 무조건 좋은 걸 쓰자라는 마인드라서 네. 제가 재작년에 컴퓨터를 맞췄었는데 네. 150 가까이 줬거든요. 네. 20만 원은 상상할 수가 없죠. 그렇죠. 저도 작년에 20이라니. 맥북 갖기 전에 대학 마지막으로 컴퓨터 맞췄던 게 대학교 3학년 때였는데 그때도 좋은 그때 제일 좋은 CPU로 한다고 해서 그때도 네. 사실 선배님이 좀 도와주셨었는데 네. 90만 원? 그래서 네. 맞췄어요. 그렇죠. 네. 이게 일반적으로는 사실은 자기 스펙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 그때는 뭐가 되면 이게 더 좋은 거다. 이제 그런 걸 사야 된다라는 사람들 감이 있어 갖고 최신품을 이제 사곤 하는데 네. 그래서 그렇게 맞추다 보면은 최하 아무튼 뭐 한 5, 60만 원, 7, 80만 원 이상 올라가기 마련인데 20만 원이라는 사실은 상당히 놀라운 가격의 컴퓨터를 맞춰 주셨던 거잖아요. 네, 그렇지. 20만 원. 거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 이후에 갑자기 이제 여자 후배한테 다시 연락이 온 건가요? 얼마 만에 왔다라고 그랬죠? 거진 한 두어 달 지나고서 연락 왔던 걸로 제가 작년 초에 맞춰주고 네. 작년 이맘때 연락이 왔으니까 네, 작년 이맘때 7월 28일 날 네. 오늘의 진상입니다. 바람주의라는 글로 바람, 네. 네. 바람이 아니라 발암 네. 바람주의라고 해서 이렇게 올랐던 걸 그 글이 원래 오늘의 유머에 올라갔었던 글이었나요? 처음에는? 네, 원래는 거기 컴퓨터 게시판에 네. 최초에 게시가 됐어요. 검게. 네, 그렇죠. 네. 처음에 오후에 올라갔다가 네, 거기서 이제 막 댓글들이 달렸었던 거였죠. 네. 두 달 만에 연락이 와서 그때 주요 내용이 뭐였었나요? 그때... 오빠, 오빠, 오빠 이렇게 카톡이 왔죠. 오빠, 그랬나요?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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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연락이 와서 네. 이제. 왜 컴퓨터를 맞춰줬는데 최신 사양이 아니냐라고 먼저 물어봤었죠. 그래서 나는 분명히 그때 당시 최신 사양으로 맞춰줬는데 이제 뭐가 최신 사양이 아니냐고 물어보니까 그래픽 카드도 없고 램은 뭐 5년 전 거고 이렇게 연락이 왔었죠. 그래서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는 컴공 오빠가 그렇죠. 네. 여기서 나오는 컴공 기적의 네. 공대 오빠 네. 컴공 그놈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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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그 20만 원에 맞춰서 컴퓨터를 해줬는데 맞춰줬는데 부품을 사다가 맞춰줬는데 갑자기 두 달 만에 연락이 와갖고는 왜 최신 사양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그 여자분이 그러니까 무슨 가격에 대한 개념은 없이 그냥 이게 왜 최신 사양이 아니냐 그렇게 약간 뭐 막무가내적으로 얘기를 했었나 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맞춰주기 싫었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말을 듣고 제가 화가 났던 거죠. 이 카톡이 정말 전부였던 건가요? 그러면 전화 통화나 실제로 말하는 건 없이 일단 이 카톡으로 그 시작한? 카톡으로 그 이제 네, 시작이 됐었죠. 카톡부터 너무 강하다. 근데 여자분이 나름 그 붙임성이 있어 보이던데 막 오빠 오빠 하면서 그렇게 말을 걸었던 것 자체는 네. 그러니까 안 친한데 컴퓨터 맞춰달라는 소리를 했겠죠. 그러네요. 나름 소화는 있는데. 네. 근데 진짜 별로 안 친했나요? 약간 서로 그래도 조금 팽팽한데요, 너무. 처음부터. 그러니까 가끔 연락한 정도, 이제. 그러니까 아는 동생. 네, 아는 동생 정도. 네. 그때 맞춰줄 때만 해도 그러면은 그 여자분이 연애 중은 아니었나 봐요, 그러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저도 이후에 그 공대 오빠하고 연애를 한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 그 전부터 사귀었는지 아니면은 네. 이제 그때 썸을 타고 있었던 건지는 확인이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때 만약에 공대 오빠랑 이미 친한 사이였으면 공대 오빠한테 부탁을 했겠죠. 네. 네. 그렇지. 네. 맞춰줄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관계가 이제 발전돼 가면서부터 서로의 일상에 호기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컴퓨터의 부품을 이제 얘기가 나왔나 보죠. 그래서 이제 컴퓨터를 보니까 아마 그 남자분도 상식적이라면 이걸 20만 원에 맞췄다라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게요. 공대 오빠인데. 네. 아마 그랬던 거겠죠. 제 생각엔 아마 가격을 빼고 네. 물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죠. 가격을 네. 왜 뺐을까요? 그냥 그치? 컴퓨터를 보여주고 이거 어때? 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딱 봤을 때는 그 당시 사양이 그렇게 썩 좋은 사양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20만 원에 맞춰야 되니까 좋은 사양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물어봤을 때 당연히 이거 누가 봐도 아 좀 그냥 낮은 사양이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죠. 이 관전 포인트가 거기에 있는 것 같은데 네. 왜 20만 원인 걸 얘기를 안 했을까 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자기 남자친구한테 뭔가를 보여주고는 싶고 그 이전에 내가 뭔가 이런 것들을 잘 몰라서 일종의 사기를 당했다? 나는 어떤 피해자 퍼포먼스를 하고 싶었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약간 들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20만 원이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제약이 있는데 그냥 부품만 가지고 이게 옛날 거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몇 달 만에 다시 연락을 해서 그걸 따져물을 수는 없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자기도 잊어먹은 거죠. 20만 원에 그걸 맞췄다라는 거. 최신 사양의 가격을 한번 알아볼 법도 한데 왜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대뜸 이렇게 물어봤을까 참. 그러니까 아니면 제 생각에는 그 여자분이 사회복지학과님한테 네. 원래는 둘 간에 뭔가 관계가 모종의 관계가 있었는데 나 이런 남자친구 생겼어라는 거를 정말 간접적으로 보여주면서 어디에서 나오지 않은 이야기 아 그런 거 아닐까? 그럴 가능성 없나요? 혹시 컨공과 다니는 오빠한테 약간 발끈하신 거 아닐까요? 아 글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스토리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아 그런가요? 네.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 갖고 있는 정보는 너무 제한적이고 네. 그때 벌어졌던 일이 워낙 비합리적인 일이었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이제 드라마도 한번 써봤어요 그냥. 네, 자기한테 이제 컴공 오빠가 생겼다라는 걸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통보하면서 뭔가 약올리기 위해서 그랬던 게 아닐까. 또 새로운 해석이네요. 네, 아니,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결례가 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네. 네, 아무튼 이쪽에서 정리를 하자면 그래갖고 연락이 와서 왜 이렇게 옛날 부품을 맞춰줬냐라고 했는데 그 얘기를 도대체 누가 한 거냐라고 되물어보니까 이제 뭐 최근에 사귀게 된 공대 오빠가 사귀게 된은 아니었어요. 아 그런 말 없었나요? 네. 네. 네 당시에는. 네. 아무튼 아는 공대 오빠가 그렇다고 하더라. 네. 그래갖고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사회복지학과님은 또 어떤 반응이었죠? 뭐 싸우는 분위기는 아니었잖아요. 제가 발끈 한번 했었죠. 그쵸. 그러니까 네. 이게 이 첫 카톡부터 여자분이 아까 말했 그 사회복지학과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솔직히 네. 해주기 싫었어도 너무한 거 아니야라는 그 말이 열받았던 거죠. 나름 정성 들여서 딱 맞춰서 내가 해주고 싫었는지 어떻게 알아? 계속 시간도 쪼개고 심지어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시고 맞춰주신 거 아닌가요? 부품을 제가 사다가 조립했으니까 네. 조립까지 했었던 거니까 뭐 그런 뭐 공인비나 이런 걸 빼고도 제 노력이 들어간 건데 그쵸. 네. 굉장히 기분이 나빴죠. 일종의 선물이었던 거네요. 그걸 뭐 20만 원짜리를 판 것도 아니었네요 그러면? 네, 뭐 제가 파는 사람이 아니니까. 네, 공인비라는 것도 없었고 그야말로 그 조립을 하는데 드는 그 노동력에 대한 아예 가격이 없었던 거였고 그 와중에 왔다 갔다 뭐 혹은 뭐 주문하는데 드는 비용 같은 것들 시간들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발끈해서 차단을 했었죠 그래갖고. 네, 차단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이 오유에 올라가는 바람에 네. 다시 연락이 왔었던 건가요? 올라온 것까진 좋았는데 네. 이거를 요즘 페이스북에서 SNS에서 퍼다가 나르니까 이제 본인도 보게 된 거죠 그 글을. 네.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페이스북에 올린 거는 본인이 아니었더라고 들었는데 최초에는 제가 아니었죠. 아, 그래요? 최초에는 제가 아니었는데 저는 네. 이제
그거를 5위에 올렸고 배우배에 올라오고 이제 페이스북에 SNS에서 떠돌다 보니까 어 이거 내 이야기인데 라고 저도 한번 올렸는데 물론 그때까지는 제 이름이나 이런 걸 다 가리고 그러니까. 누군지 알 수 없게끔 그렇게 올렸었죠. 근데 그거를 보고 연락이 온 거죠. 아 그러면은 최초 올렸던 거는 이제 그때 사회복지 작가님이 올렸던 건 아니고 다른 분이 그냥 모르는 분이 올렸다가 그게 또 돌아가는 걸 보고 좀 더 자세하게 그러면은 이렇게 올렸었던 건가요? 사회복지 작가님이? 나중에 제 타임라인에 네. 어 이거 내 이야기인데 아, 라는 식으로 네. 내 이야기인데 네. 라고 댓글에다가 네. 댓글만 그냥 달았었던 건가요 그때? 어, 내 얘기인데라고? 네 뭐 주변 친구들도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뭐 댓글만 달고 타임라인에 올렸더니 어 이거 내 이야기인데 왜 퍼졌지? 라는 식으로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그냥 확인을 해준 거군요. 네. 공식 확인을 해준 거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여자분이랑 공대 오빠가 이제 그걸 보고 다시 연락을 했다. 그때 연락해서 한 내용이 왜 이런 거를 SNS에다가 퍼뜨리느냐?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명예훼손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시비가 왔었던 건가요? 고소 이야기가 오고 갔었죠. 명예훼손이라고. 그리고 아마 그때 이제 그 공대생분이 출연을 하시는 건가요? 어, 페이스북에 퍼지고 연락이 와서 네. 뭐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얘기해 왔었는데 네. 제 입장에선 제가 퍼뜨린 게 아니니까 네. 황당하니까 네. 다시 한번 아마 그때 계정을 새로 팠을 거예요, 아마. 네. 네. 새로운 계정으로 다시 연락이 오니까 그 네. 계정마저도 차단. 했는데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대 오빠가 한 번 더 연락이 왔죠. 아. 네. 이게 참 오유에 올린 거에서 배우배까지 갔으면 네. 요새는 진짜 많이 퍼뜨려지게 되는데 네. 사실 오유도 펌 금지 같은 게 있고 네. 이걸 좀 내 커뮤니티 내에서만 공유하고자 하는 생각들은 다들 있는데 이 페북 불펌충이라는 것들이 참 많아서 예. 네. 하긴 네. 할 수 없죠, 진짜. 너무 네. 다들 한 그러니까 재밌는 건 퍼다 나르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여기서 뭐 잘잘못을 따지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일련의 과정들 한번 이렇게 복기를 해보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만나자라고 이제 발전이 됐던 거였죠? 네, 그러니까 네. 그 이후에도 몇 번 공대 오빠가 저한테 네. 카톡을 한번 보냈었어요. 이렇게 번호를 알아내가지고 카톡을 보내고 뭐 저보고 이제 명언 있죠, 쫄이냐. 아, 네, 그거를 계속 저보고 막 얘기를 하다가 쫄리나 뭐 그런 얘기였죠. 네. 네. 그게 아마 작년 추석. 좀 네. 오히려 역으로 고소를 하실 수 있지 않나요? 계속 지속 계속 괴롭힘을 카톡으로만 네. 네, 주는 거니까 역으로 네,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러게요. 그런 정도인 네. 것 같은데 그게 맨 처음에 일이 발단은 그냥 여자분의 개념 없음 뭐 20만 원이라는 건 생각 못하고 왜 이게 최신 제품이 아니냐라고 하는 일종의 뭐 억지 부리기 정도로 끝날 수 있었는데 그 과정에 이제 페이스북에 올라가고 하면서 이제 좀 더 회자가 되다 보니까 그 여자분이 좀 더 상처를 그때 이제 아 내가 이렇게 뭐 내가 그렇게 잘못했나 뭐 이제 그 정도 생각을 가졌을 거는 같아요. 그러게요. 근데 거기까지만 해도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수가 있었는데 거기 이제 그 기적의 공대 오빠가 개인적으로 일종의 모욕을 한 거였었죠. 그때 뭐 욕도 하고 네 뭐 거의 쫄리나 뭐 하면서 네, 뭐 네 욕도 하고 뭐 협박이죠. 네. 그때가 아마 가장 그 개인적으로 열받을 때가 아닐까 싶어요. 그 지점에서. 그때가 네. 작년 추석쯤이니까 이제 네. 가장 이제 정점을 찍을 때였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그 댁내 가정에 평안 두루하시라고 이렇게 네. 남기고 끝냈었는데 아. 네. 그동안 또 네. 그러고서 한동안 잠잠했었죠. 그 반응에도 네. 다른 분들이 많이 열광하시더라고요. 아, 그 사람 이럴 수가 있나. 그러게요. 보살이다. 네. 네. 보살이다 막 하면서 네. 이렇게 정말 주작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착할 수가 있냐 막 그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반응이 오기까지 했었죠. 그래서 차단을 다시 한 거였죠 카톡을. 네, 또 차단을 했죠. 막 욕하고 막 그러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고소를 하겠다거나 본인은 생각은 안 했던 거였나 보죠. 어, 뭐 제가 고소해봐야 네. 뭐 남는 것도 없고 상대편에서 남는 것도 없고 그냥 컴퓨터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진상을 부렸다 정도로만 끝내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어차피 지난 일이니까 그냥 추억거리로 남기자. 오 그렇게 그럴 수도 있다 그냥. 네, 네 그럴 수도 있다라고 있다. 생각한 거예요. 그랬는데 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 그 다음이 이제 여자분이 네. 사귄다. 어. 내 남자친구한테 사과를 해라. 아 라고 네. 오빠 뭐해 잘 지내지?라고 네. 보낸 카톡이었죠. 네. 이게 참 저희가 이 라디오로 설명드리기는 참 애매한데 네.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나무 위키에 지금 그 내용이 네, 다 올라가 있잖아요. 있어요. 네. 네, 그거를 이렇게 처음부터 쭉 보시면 정말 뭔가 한 편의 드라마가 펼쳐져요. 근데 그 정말 이렇게까지 병신짓을 할 수가 있을까 싶은 막 그런 것들.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기서 이제 그 남자 공대생이 이제 출연해갖고 뭐 이렇게 몇 번 욕설을 하고 일종의 허세를 좀 부리다가 차단을 당했는데 거기서 끝났으면 또 다행이었는데 거기서 또 여자친구가 우리 오빠한테 사과를 해라. 네. 컴퓨터 맞춰준 거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 하지만 자존심 문제다. 네. 좀 자존심이 문제인 거죠. 네. 자존심이 어떤 자존심의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존심 문제죠. 차단당한 거에 대한 뭐 아무튼. 네, 그래서 사과를 하라고 해서 네. 그때 반응이 뭐였었죠? 그때는 반응을 안 했죠. 뭐 이런 애가 다 있나. 씹으셨구나. 네, 그러고서 그냥 일십하고 다시 한번 또 차단.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렇게 이쪽에 시비가 오는 건데 아무리 그 걔들이 뭘 몰라서 그러는 거라 하더라도 자기 생활에 뭔가 피해를 주는 거였잖아요. 근데 씹은 다음에 또 끝난 게 아니었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문자메시지가 왔죠. 이번에는 카톡 오다가 아, 카톡이 차단당하니까 카톡이 계속 차단이 되니까 이번에 문자 메시지 와서 연락을 하고 거기서 제가 그냥 만나서 얘기를 하자. 어디로 몇 시까지 와라. 몇 시까지 나와라 그래서 이제 단판을 짓겠다. 라고 해서 이제 그 공대 오빠하고 여자하고 그야말로 3자 회담이 그때 첫 이루어진 거죠. 네, 그렇죠. 그래 갖고 나오자마자 욕설을 했다라고 들었어요, 남자분이? 오시자마자 바로 욕을. 그러니까 아마 오시면서도 두 분이 얘기를 하고 오신 건지 좀 이렇게 많이 격양돼 있으셔가지고 오시자마자 뭐라고 입으로 욕을 욕설을 하시더니 이제 욕은 하지 말자라고 하고 이제 거기서부터 서로 이제 오해하고 녹음, 있는 거? 네. 아, 녹음, 녹음. 네, 녹음을 하자. 이제 녹음을 하기 시작했었죠. 그때까지 자신이 있었나? 이걸 왜 욕을 하지? 녹음을 아니 욕을 한 것도 그렇고 욕을 한 건 아마 제압하고 싶어서 그랬겠죠. 제압. 네, 제압. 겁을 그야말로 겁을 줘갖고. 얘가 맞아. 이쯤에서 그냥 에이 뭐 그냥 털고 일어나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해결을 하려고 아마 그랬겠죠. 사실 사람이 실제로 욕 들으면 약간 진짜 움찔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인터넷에서 그럼요. 예. 그때 기분 진짜 안 좋으셨겠어요. 그래도 덤덤하게. 근데 뭐 기분 안 좋아서 거기서 저도 따라 욕하면은 그쵸. 같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욕보다는 그냥 커피나 드세요. 그래서 커피 두 잔 사드리고. 아 진짜 무서운 분 같은 게 아, 나 진짜 약간 무서운 거 입고 곡성 있잖아요 곡성 순간에 미끼를 물었어 그래서 순간의 감정에 동요하지 않는 그런 것 같아 아무튼 그래갖고 눈빛이 이제 차가우셔 지금 아니 만약에 영화 감독이 되셨으면 굉장한 영화를 만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녹취를 하기로 해서 이제 그때 나눴던 대화가 이제 그야말로 컴퓨터 그 견적에 대한 얘기였었죠? 네, 계속 늘었었죠. 네. 견적을 사실은 검색만 해도 다 나오는 거였는데. 그렇죠. 근데 아마 그쪽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폭주기관처가 됐다고 해야 되나? 멈출 수가 없는 상황. 알지만 그래도 내가 기분 나쁜 건 사과받아야겠다. 약간 그렇죠. 그런 건 아니었을까요? 알지만 뭔가 진실은 당신한테 있다는 걸 알지만 어쨌거나 사과는 받아야겠다는 진실은 당신한테 있어. 이쪽에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반년 정도 그때 문자메시지 오게 반년 이상 지난 일이니까 진짜 시간이 또 와서 그제 와서 또 얘기를 하고 얘기를 했음에도 안 풀리고서 결국은 뭐 여자분이 나가서 울고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됐었죠. 울고 뭐 데려와서 또 뭐 사과를 시키고 어쩌고 하는 또 정말 손발을 가지고서는 볼 수 없는 장면들이 펼쳐져요. 정말 손발 체계. 아니 이게 좀 웃고 떠드니까 좀 참 좀 약간 미안하긴 하네요. 아, 조금 미안해서. 그분들이, 네, 그래도 당사자들이 그분들이 이렇게. 굉장히 무슨 뭐 사회 악을 끼쳤거나 이렇게 나쁜 짓을 했다라고나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거를 비난하기도 뭐하고. 안타깝죠. 논리자니 정말 본인들도 이거에 대한 데미지가 굉장히 크지 않을까. 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이불킥 그게 있지 않을까 살짝 걱정도 되긴 해요. 그러니까 거대악을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구차한 뭔가를 지금 하는 거니까 좀 약간 미안한 마음도 좀 들긴 들어요. 네. 근데 어쨌거나 거기서 녹음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두 분 다 이제 사회복지학과님한테 사과를 한 거였죠. 네, 그래서 사과를 하고 앞으로 우리 연락하지 말자. 그렇죠.라고. 합의도 하고 이제 지금 녹음했던 거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맞구나. 지우자 삭제를 하자 그래서 저도 삭제하고 반대편도 삭제를 하고 뭐 마무리를 짓자라고 해서 끝났는데 그렇죠 끝난 줄 알았죠 끝났는데 끝난 줄 알았는데 고소 고발 문제니 뭐니 그런 거는 다 안 하기로 서로 합의를 보고 애초에 뭐 사회복지학과님은 그런 생각 전혀 없었잖아요 그렇죠 뭐 본인들이 본인들이 그거 고소하겠다라고 해놓고서 우리 고소하지 말자라고 그렇게 합의를 봤던 거잖아요.
네. 그리고 놓고 결정적인 거는 우리 이제 다시는 연락하지 말자. 네, 그게 네. 핵심이죠. 네, 그랬는데 연락이 왔던 거잖아요. 지칠 줄은 몰라, 사람들이. 지칠 줄은 모르는 폭주 기관차. 근성 하나 인정해 줄 수 있는. 네. 이게 정말 너무 악하면은 막 화날 텐데 좀 어처구니가 없어요. 화를 내기도 못한. 예, 네, 그쵸. 예. 네. 한 7~8살 애들 같기도 하고. 근데 어쨌거나 또, 페이스북에다가 댓글을 남겼다고 그랬었나요? 그 남자분이, 공대생분이? 메시지가 왔죠. 네. 메시지. 아, 그 페이스북 메시지? 네. 페이스북 메시지가 와서? 술 한잔 하자. 술 한잔 하자. 아. 왜 하자는 거였어요? 왜 술을? 그러니까 네. 술 한잔 하면서 남자답게 털어버리자. 남자끼리 이러지 말고. 네. 좀 털고 싶은 사람이 이미 털었잖아. 이미 털었는데 뭘 더 털자는 거지? 갑자기 연락이 와서 술 한잔 하자. 근데 나는 너랑 연락하지 말자고, 연락하지 말자 그랬는데 왜 연락을 하냐? 라고 하니까 뭐 이제 비꼬기 시작하면서 또 다시 한번 욕설이 오고 가는. 쫄리냐? 네. 내가 술 한잔 하자고 하니까 쫄리냐? 라는 식으로. 이게 사람들이 왜 저런 거 있잖아요. 그, 자기 객관화가 안 된 사람들의 특징일 수도 있는데, 그 내가 원하는 어떤 형태가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걸 갖다가 그 관계를 자기 유리한 어떤 뭔가 유리한지도 안 한지도 몰라요 사실은. 지나가면 어쩌면 그게 더 그렇게 되면 더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모른 채 그냥 어쨌거나 뭔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의 어떤 관계를 형성시키고 싶어서. 그러게요. 자, 네. 맞아요. 아마 그쯤에서는 이제 술 한잔 먹으면서 굉장히 친한 사이가 되고 그러면서 예전에 있었던 그 일들은 이제 아 우리끼리는 서로 아주 그냥 웃고 얘기할 수 있는 추억이야. 뭐 아마 그 정도로 만들고 싶었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죠. 아, 그런 그림을 그렸을 것 같아요. 그때 가서 뭐 잘잘못을 따지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거를 따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우리는 사이가 돼버렸어. 본인이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그림. 그렇겠죠. 네. 아마 그 친구 입장에서는 그랬겠죠. 네, 그랬는데. 거기서 애초에 그냥 차단을 당하는 거니까 우리 연락하지 말고 했는데 왜 연락하고 그래 라고 정색을 하고 나오니까 그럼 또 자존심 상하죠. 그렇죠. 정색을 하고 나오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쫄리냐 또 또 네. 거센 모습 거세게 본인 시나리오는 없었을 거예요. 이제 술을 먹자고 하면 흔쾌히 아, 그래? 받아줄 거라고 생각을 했죠. 자기 그래, 생각에 대해서 뭐 술이나 한번 먹자 그런 식으로 아마 반응을 하기를 바랬을 거고 그리고 그때는 이제 술을 먹으면 좀 막 뭐 앵기든 뭐라든 하려고 했었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그냥 냉철하게 거절을 해버리니까 거기서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이제 화가 났는데 화난 이유를 그 상대방이 나한테 나를 만나는 게 뭔가 쫄린다라는 식의 어떤 형국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였겠죠. 근데 그때 얘기 들어보니까 그때 당시에 또 여자친구랑 헤어졌더라고. 그러니까 비속어가 들어갔어요. 나 걔랑 이렇게 누구 이름을 지칭한 게 아니라 비속어를 쓰고면서 연간이 없다. 연간 없다. 이런 식으로. 저 처음에 연간이 없다. 되게, 네. 아, 그 맞춤법. 뭘까? 네. 뭘까 되게, 그게 아. 무슨 뜻일까? 연관이더라고요. 아, 네. 연관. 그래서 그 맞춤법으로, 아, 역시 초딩인 네. 건가? 뭐 이런. 단적으로 말하면, 나 이제 근현이랑 그 관계 없어. 라고 이제 그 말을 표현한 거를, 뭐, XX랑 연간이 없다. 뭐, 네. 그렇게 표현을 하는 바람에.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비웃음거리가 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아, 아무리 그래도 잘못이 있다 손 치더라도 내가 그래도 한때는 정말 좋아했던 사람인데 그걸 상대방한테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 참 너무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미 그 상태에서 그 공대생한테는 여자친구가 중요한 것도 아니었고 그냥 내가 여기서 뭔가 사람들한테 웃음거리가 됐다라는 거 그게 클 거예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돼버린 거였죠. 어쩌면 헤어진 이유도 아마 그 일 때문이었겠죠.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을까요? 뭐 그분의 주변인들은 아 얘가 이런 일을 겪은 애다라는 걸 알고 있을 테니까. 그렇죠. 뭐 그런 얘기를 이제 주변에서 자주 질문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아, 나 그 사람이랑 잘 풀었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리가 하나 있어야 그렇죠. 네, 네. 사는 데 도움이 될 테니까. 그렇죠. 이게 정말 완전 자승자박인 거거든요. 이게 그 남자친구 공대생분한테 감정이입을 해보면 이제 새로 생긴 여자친구가 있고 얼마나 좋겠어요. 알콩달콩. 그리고 공대생이니까 야 내가 너 컴퓨터 좀 봐줄게 하면서 한번 이렇게 봤는데 여기서 뭔가 분노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분노하는 남자친구의 분노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분노 자체가 뭔가 정의를 실현하는 모습처럼 보일 때가 있거든요. 자기 여자친구한테는 이제 그런 걸 보여준 거죠. 그리고 내가
왜 분노하냐면 나는 전문가니까. 내 정의를 보여줄게. 약간 네. 이런. 네. 사실은 그거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거기서 그냥 둘 사이에서 딱 멈췄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그 당사자한테 네. 그 지금 여기 나와 계신 사회복지학과님한테 살을 거기서 이제 살을 쏜 거죠. 살을. 아 그분은 컴퓨터공학과인데 네. 사회복지사님 사회복지과인가요? 네. 저는 사회복지. 아 정말요? 이제 학부생 시절 때 쓰던 닉네임을 그냥 계속 쓰는 거죠. 네. 아 원래 사회복지학과인데 그러면 컴퓨터에 대해서는 관심이 그냥 개인적으로 많으셨던 건가 봐요? 취미생활이죠. 아 취미생활로? 네. 아, 어쨌거나 그러면 아무튼 20만 원짜리 컴퓨터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그 이후에는 그러면 뭐 더 이상 발전된 내용은 없었나요? 네, 그 이후에는 뭐 차단하고 더 이상 이제 저도 업로드를 안 하겠다. 네. 그냥 거기까지만 끝냈어도 좋은데 네. 저도 그냥 좀 웃고 즐기지 않았나 그냥 그렇게 저도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면서 아, 그걸 봤어요. 올리고, 네. 오유에다가 그것도 이제 올리셨던 거죠. 더 이상 이제 네. 이 얘기는 올리지 않겠다. 네. 그리고 그렇죠. 나도 이 건을 가지고 웃고 즐긴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안 좋다. 뭐 이제 그런 느낌으로 글을 올리셨는데 네. 뒤늦게 생각 그걸 하긴 했었죠. 개인적인 성찰. 네. 네, 개인적인 성찰. 아, 나도 뭔가 잔인한 면이 있었다. 네. 얘들이 이렇게 하는 것들을 공개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네. 네. 뭐 사실 그 내용을 이제 본인들이 제가 올렸어도 누구라고 이제 절대 알 수가 없는 건데. 네. 어떻게 본인 그 주변인들이 알게 된 건지는 아마 네. 본인들이 나 20만 원 이렇게 컴퓨터 맞췄는데 얘가 이랬다더라라고 아. 얘기를 했으니까 주변인들이 하긴. 알았겠죠. 저는 이름이나 어디 누구다라고 단 한 번도 얘기를 한 적이 그러게요. 없는데 네. 이렇게 주변인들이 알게 된 거 봐서는 본인들도 이렇게 따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한편 내심 즐겼을 것 같아요. 아, 내심. 아. 완벽하게 자기 잘못은 없는 상태였는데 그 친구들이 만약에 문자를 보내거나 뭐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반응이 오니까 이제 또 계속 미끼를 물고 또 미끼 또 놔줬는데 또 다시 미끼 물고 그거를 한 세 번, 네 번을 반복한 거였잖아요. 네, 커뮤니티에서 네. 이렇게 좀 유명해진 느낌이 들면 약간 덜컥 했을 거예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비록 자기인지도 드러나지도 않고 또 이게 정말 사실 이 커뮤니티 몇몇 사람들의 찻잔 속의 태풍 같은 일이지만 막 웃고 떠드는 게 뭐 바람이니 뭐니 하는 네. 게 그래도 이제 본인들이 자기 이야기일 경우에는 정말 까발려진 그 느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약간 그런 데는 이해는 네. 가네요. 아니, 게다가 그 자기네들이 잘못한 게 없으면 안 두려웠겠지만 자기들이 뭐 99% 잘못을 했는데 어쩜 100%인지도 모르고 네. 그리고 잘못했기 때문에 그거를 지우고 싶어서 아마 안달이 났었겠죠. 그쵸, 다음에는 안달이 났겠죠. 네, 처음에는 네. 허세를 부렸다가 그 허세가 이제 허세라는 게 들통이 나면서 웃음거리가 되니까 그 전적을 좀 어떻게든 지우거나 미화시키고 싶어 갖고 실제로 그 공대생이 그 나무 위키에 접속을 해서 뭐 그 내용을 바꾸려고 그렇게 뭐 애를 썼다고 그랬나요? 저도 이제 네. 나중에 들어보니까 네. 이제 위키에서는 반달링이라고 하거든요. 네. 위키 내용을 의도적으로 바꾸는 건데. 뭐 지금도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기적의 공대 오빠생으로 추정되는 인물에 의해서 반달 중이다. 문서 훼손이 네. 네. 주의 이렇게 달려 네. 있어요. 문서 훼손이 네. 수시로 발생하는 문서입니다. 주의. 네. 아무튼 정말 이제는 연락이 전혀 없어요? 지금까지는 아직은 연락이 없는데 불과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일이니까 연락은 없는데 그 마지막으로 연락해서 술 한잔 하자고 한 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어차피 문자나 연락이 오면은 또 커뮤니티 올릴 걸 아니까 네, 네. 아. 아니까 술 한 잔해서 좋게 풀고 아, 네. 나는 더 이상은 이런 일이 네 좋게 푼 거를 또 올려주기 줬으면 하는 바람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아, 생각해요. 네. 제 생각에는 네. 그래요. 후기 네. 후기를 써서 남자는 잘못이었고 여자 잘못이었다 아. 라는 식으로 써주는 거를 이런, 바라지 않았을까 이런 옹졸 그랬는데 그 메시지를 올릴 건 상관을 또 못했겠죠. 그러게요. 아니 저걸로 생각 못한 거예요. 그렇죠. 안 만나줄 거라 술 한잔 우리 남자답게 남자들끼리 술 한잔 하자. 네. 아유 남자끼리. 뭐 진짜 여자만 또 쏙 빼고 너무하네. 그러네. 네.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분들이 뭐 정말 사회학을 저질렀다기보다 개인적인 허세를 부리다가 그냥 자기가 된통 당하는 꼴이 돼버린 뭐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냥 이쯤에서 그분들이 정말 미안했다. 내가 정말 그때 뭐 실수한 것 같다라고 그렇게 좀 진심 어린 사과를 했었다면 그때 가서 뭐 다시 만나든가 아니면 연락을 하든가 아니면 자그맣게 그냥 소동으로 일어나고 말았을 뻔했는데 거기서 끝까지 아무튼 자기의 어떤 변호점을 찾고 싶어서 애를 쓰다가 더 그냥 늪으로 빠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나중에 또 그 관련 얘기가 나오시면 네. 예, 이제는 오유 말고 딴지 게시판에 좀 직접 올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AI 영업을. 딴지에 올리려고 하면은 항상 먼저 올라가 있더라고요. 아, 네. 빠르시더라고요. 네. 아, 이미 퍼가셔갖고. 네. 내가 본인인데.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20만원짜리 컴퓨터 얘기는 뭐, 이 정도로. 아무튼 그런 일이 과거에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네. 사회복지학과님이 바로 그 당사자였다는 거. 그것 때문에 오유와 뭐, 딴지. 뭐 여러, 예, 여러 게시판에서 한때 핫한. 그런 인물이셨다는 거, 예, 그거 말씀드리려고 옛날 얘기 꺼냈던 거고요. 원래 사회복지학과였는데 컴퓨터 굉장히 취미생활을 많이 하시고 네. 게임 개발을 하셨던 건 아닌가요 혹시? 그러니까 취미생활이었죠 그것도. 이제 저는 네. 어렸을 때부터 이제 게임을 좋아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컴퓨터 쪽에 관심을 갖다가 이제 게임 만들어 보자 그래서 모였다가 이제 그마저도 흐지부지해져서 지금은 그냥 계속 취미생활로 하고 있죠. 과거 얘기를 살짝 들려주시는 얘기가 있었는데 단지 게시판에 네. 일본 회사에서 스카웃을 두 번을 제안받은 적이 있었다. 큰 회사는 아니고 조그만한 네. 회사였는데 그게 그럼 게임 회사였던 건가요? 그냥 게임 뭐 디자인하고 그냥 게임의 큰 기획 틀을 잡는 이런 회사였는데 네. 아시는 분이 거기 있었고 네. 마라 일본으로 넘어와라 하고 두 번 연락을 했었는데 네. 저는 그래도 그냥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사람들하고 있는 게 좋으니까 말 한마디 못하는 타지 떨어져서 얘기하면 외롭잖아요. 그래서 안 간다라고 두 번 거절을 했고 지금은 더 이상 연락이 안 오죠. 그리고 그 사이 뭐 연인들과 만남과 헤어짐이 있었던 뭐 이제 그런 얘기 봤었고 그거야 뭐 당연한 거니까. 네. 아닌가? 당연한 게 아닌가? 딴 얘기도 그렇지 않나? 네. 어때요? 그 사귀던 여자친구분들하고는 이런 이야기 하셨나요? 뭐 아 안 하죠. 아, 그런가? 지금보다 어렸을 때는 컴퓨터에 관심 굉장히 많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다른 회사에서 스카웃을 이렇게 두 번이나 받을 정도로 그쪽에 나름 관심과 능력이 있으셨던 것 같고 제가 본 현재는 뭐 퇴사 후에 생활고를 겪고 있다라는 내용을 봤어요. 퇴사하고서 이제 네. 지금은 이제 좋게 말하면 취준생이고 네. 나쁘게 말해야 되는 거야? 그냥 백수죠 지금. 예, 놀고 있는데 예. 약간 생활고를 좀 겪었었죠. 그래서 타지 생활을 제가 지금 대학교 대학생활하고 한 6년 정도 하다가 네. 생활고 때문에 올라온 다시 본가로 복귀를 하게 된 거죠. 아 원래 조금 내려가 있었다가 네 지방에 있다가 이제 아 도저히 생활이 안 되니까 집으로 오자라고 해서 집으로 왔죠. 그 교직원인 것도 같았었고 예전에는 사회복지사. 아 사회복지사, 네. 사회복지사로 무슨 복지관 같은 데서 일을 하셨었나 보죠? 네, 장애인 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일을 했었는데 야, 진짜 힘든. 하다가 이제 정리를 하고 올라오게 된 거죠. 복지사 자체가 굉장히 생활고가 좀 있는 직업 아닌가요? 복지사도 복지사마다 조금씩 달라요. 뭐 장애인 생활시설에 있는 경우는 그 좀 급여가 센 편이고 지금 한 가장 핫한 이슈인 아동 쪽이나 청소년 쪽은 급여가 조금 낮은 편이고요.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 이거에 관해서 인터뷰 한 적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엔젤로피아님이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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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젤로피아님이라고. 혹시 엔젤로피아님 아세요? 네. 그 봉사하는 분. 네, 네. 실제로 보신 적은 없고요? 실제로 뵌 적은 없죠. 아, 그분이 말씀 많이 하셨어요. 네. 힘들다고. 그 복지사분들의 복지가. 처우가 좀 썩 좋지 않다고. 네. 그분들의 복지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에도 저는 공감을 했었고 사회복지사 일도 하셨는데 전산 관련 업무도 좀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복지관에 있을 때 전산 관련 업무를 담당을 했었죠. 기획처에 있었으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전산 업무 약간 하고요. 그때 당시 에피소드를 제가 또 본 게 있는데 이제 상사분이랑 약간 의견 마찰이 있어가지고 퇴사를 하신 그런 걸 봤어요. 이거 얘기해도 되려나? 그 이제 있을 때 백신을 도입하자라는 얘기가 오고 갔었었는데 네. 이제 백신을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 한참 랜섬웨어가 기승을 부리던 때니까 그래도 돈을 좀 웃돈을 주고 웃돈을 주고 좋은 백신을 도입을 하자라고 했었는데 이제 엠모 백신이 있는데 네. 그 백신을 도입을 하자 싸고 한 번에 많이 도입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걸 도입을 하자라 해서 그거 가지고 약간 의견 마찰이 있었었죠. 그 이후에 뭐 남은 직원들은 고생을 하고 있다. 네. 뭐 이 정도. 네. 지금 취업을 준비를 하면 네. 뭐 기존에 해오던 거를 다시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뭔가 새로운 일을 지금 생각 중이신 건가요? 글쎄요. 지금은 일단은 여행을 좀 다니고 싶어서 일단은 일을 쉬게 되었고 그래서 서른 넘기 전에 여행 한번 다녀오자. 그러면 인도에 갔다 오셨나 봐요. 인도로 제가 이제 어학연수 겸 봉사활동으로 다녀왔었는데 그냥 여행이 아니라 네. 좀 되게 뜻깊었던 시간이었죠. 있을 때는.
꼭 가보고 싶은 여행지가 베네치아라고 네. 적어주신 걸 봤는데 이번에 가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이번에 이탈리아 쪽 그러니까 베네치아 가려고 지금 여행 자금을 모으고 있죠. 알바하시면서? 네. 알바로 그 이탈리아로 여행 갈 정도로 돈을 벌려면 꽤 힘들지 않나요? 그러게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많이 모아야죠. 길게 네, 보시나요? 여행을 좀. 여행을 한 두 달 정도. 두 달 정도? 네. 유럽. 오래 가시는구나. 파고 이쪽으로. 그럼 딴 게 보면은 두 달 여행, 유럽 여행에 400 잡, 후기가 있어요. 400 잡고 갔다 왔다는 후기. 네. 이렇게 돈 모으시려면은 술을 줄이셔야 될 것 같던데. 술 진짜 많이 드시던데. 네. 많이 한 번에 먹는 게 아니라 네. 그냥 가끔씩. 주로 저는 아버지하고 마시는 거 좋아하니까. 네. 거의 매일 같이 마시는 것 같던데 게시물로 봤을 때는. 네. 내가 또 술을 마시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네. 네. 또 술 마시면은 강아지다라고 올렸는데 네. 내용이 강아지 짖는 소리였죠. 네. 아니 그러니까 소주 뭐 국밥에 소주 좋아한다는 걸도 있었는데 제가 가장 많이 봤던 거는 컴퓨터 앞에서 맥주 먹는 거. 네. 그 게시물이 제일 많았거든요. 근데 보통 맥주를 한 캔 한번 먹을 때마다. 한두 캔을 먹는 건 아닌 것 같던데. 그 네 캔 이상? 네 캔만 원 하잖아요. 편의점에서. 네. 아~ 네. 네. 비싼 맥주들이잖아요. 수입 맥주들이. 네. 네 캔만 원 하면은 사서 네 캔 들고 오고 네. 마시다 보니까 네 캔 다 먹고. 아니 뭐 요즘 뭐 술 권하는 사회인 것처럼 술을 안 먹고서는 견디기가 힘든 사회라서 그럴 수 있겠는데 본인이 이렇게 술을 먹는 이유는 혹시 뭐 있을까요, 사연이? 글쎄요. 그냥 맥주 한잔 하면서 네. 컴퓨터 앞에 제일 좋아하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맥주 한잔 하면서 그날 일도 되돌아보고 네. 그냥 재밌으니까 소소한 즐거움이니까 술 네. 먹고 나서 또 뭔가 좀 힘들어지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우울해지거나 그런 건 없는데 자꾸 뭘 사는 아 그래요? 자꾸 뭘 사는 그런 네. 게 좀 있죠. 그러니까 여행금이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때 무슨 뭐 키보드를 뭐 60개를 주문했다는 글도 봤었어요. 그날 술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돈이 없어서 네. 돈이 모자라서 배송이 되진 않았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백몇만 원 입금하라고 문자 메시지 와서 뭔가 봤더니 키보드가 60개 주문이 돼 있었고 네. 왜 그러신 뭐 거예요? 저도 그때 왜 그런지 네. 애매한 숫자인데 키보드가 필요하면 한 개가 필요할 텐데 그 6개를 했다가 공을 잘못 친 거였나? 글쎄요. 그러니까 왜 저도 그걸 샀는지 아직도 기억이 안 나는 아, 그래요? 왜 하필이면 그 키보드인지 이거를 왜 60개나 주문을 했는지 네. 아마도 필름이 끊겼던 야, 혼자서 컴퓨터 앞에 술 마시다가 무의식을 이렇게 딱 점검해보면 뭔가 굉장한 사연이 나오지 않을까? 좀 특이한데? 네. 이것도 술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금요일에 토요일인 줄 알고 출근을 안 했었는데 그걸 나중에 깨달으신 아 옛날에 이제 학부생 시절 때 일이었는데 토요일인 줄 알고 출근을 안 했는데 보니까 금요일이더라고요. 이제 네. 장학생으로 학교에서 일하던 거라서 아~ 네 그게 혹시 술 때문인가 싶어서요. 그건 아니었고 그냥 깜빡하고 출근하지 않았나. 출근을 안 하지 않았나. 아 그래요? 술 때문일 것 같은데. 아, 그 20만 원짜리 컴퓨터 아까 우리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때 이게 많은 분들이 생불이다 막 보살이다 막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화를 잘 안 내시는 성격일 것 같은데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 화라는 것 자체가 아예 안 나는 수는 없거든요. 나는 이제 참는 거지. 그런 면에서 아마 사회복지학과님이 그런 걸 잘 참으시는 분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잘 참는데 남들처럼 이렇게 화를 내지 않고 참다 보면 그것도 이제 일종의 외로워지는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기승전 외로움. 네. 그러다 보면 또 술을 먹게 되는 거예요. 술을. 자기 화를 그냥 자기 스스로 사귀느라고 그냥 혼자든 누가 됐든 그냥 술을 먹으면서 그 술로 화를 사귀는 거죠. 그러다가 그때 네. 그 남자분한테 전화 오면은 오케이 하는 거 아니에요? 조심하세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왠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이런 분이 또 술을 막 자주 먹는 거 보니까 네. 자기 화를 사귀느라고 이렇게 술을 자주 먹는 게 아닐까. 그런 건 아닌가요? 글쎄, 그냥 좋아하니까. 술을 좋아하니까. 네, 그러니까 맥주를 제가 되게 좋아하니까. 네. 그래서 그냥 한 잔 그런 걸로 먹는 거지 솔직히 어떤 의미를 굳이 둔다고 하면은 네. 이제 제가 오유에 있다 딴지에서도 활동을 하는 게 네. 이제 그냥 뭐랄까 사람 냄새가 좀 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한 잔 거요? 그런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네. 오면서 술 한 잔 하고 거기서 나 맥주 마셨다 글 올리면 댓글 달아주시고 그냥 맞아요. 그냥 그런 맛에 그렇죠. 맛있는 거죠. 네, 저 마루에비님이 이렇게 프로필 사진도 이 네. 사건으로 만들어주시고 여기 20만 원짜리 컴퓨터 맞아요. 술 한 잔을 먹게 네. 머니톱 깨부시는 엄청 귀여운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 인터뷰라는 게 원래 네.
그냥 맥주 맛있고 하니까 술 먹고 그러는 거다라고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 뭔가 의미별을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마치 내가 지금 아까 20만 원짜리 컴퓨터에 그 사람들처럼 안 따라가려고 그림을 보고 그렇죠. 저는 뭔가 의미별을 이렇게 미끼를 이렇게 확 던지는데 걸려들지 않으시죠? 네. 그렇구나. 그렇구나. 자, 그럼 아무튼 술은 그냥 그렇게 드시는 거고 좌우명이 있더라고요. 네. 자기가 살면서 사실 그렇게 좌우명을 이렇게 딱 만드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좌우명이 꽤 길었어요. 사람인 세 번이면 세상을 바꾼다. 네. 혹시 이번 일을 계기로? 그때 그 일을 계기로? 옛날부터 좌우명을 두고 있었죠. 그러니까 참을 인 세 번이면은 네. 이렇게 뭐 살인도 면한다는 말이잖아요. 네. 원래 그런 말이 있었는데 네. 그걸 사람인으로 바꿨나 봐요. 네. 네. 세상 살면서 사람이라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어차피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고 네. 어딜 가든 사람이랑 치이게 될 테고. 그렇죠. 그래서 같이 살아야 되죠. 사람인이라는 게. 네. 그때 한 번 더 저 사람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고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 그걸 또 세 번 정도 생각하면은 세상이 바뀌지 않을까. 저 너무 자연스럽게 지금 참을린으로 네. 그냥 들었었는데 네. 아 사람인 원래 참을린인데 사람인으로 지금 하신 거죠. 네. 아 맞아요. 너무 자연스럽게. 사람인 세 번이면 세상을 바꾼다. 사람이 먼저 되는 그리고 사람 살만한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자. 정치인들을 구호같기도 하고. 그러게요. 네. 좋네요. 네. 네. 이 의미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라는 게 네. 그렇잖아요. 그 뭐 어떤 관계가 있을 때 무슨 일련의 사건들 뭐 예를 들어 좀 기분 안 좋은 얘기 폭행 사건 이런 네. 것도 너랑 나랑 사람 관계인데 항상 내가 먼저고 네. 이런 관계들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사람이 좀 먼저가 내가 아닌 상대편이 좀 먼저가 되고 나도 사람인데 네. 그러게요. 네. 네, 상대만 사람인 게 아니잖아요. 서, 네. 서로 그런 관계들 속에서 다른 사람들 한 번만 더 생각하면은 그렇게 먼저가 양보를 해주고 그런 사람들을 그런 세상을 살다 보면은 사람들이 살만한 세상이 될 테고 네. 그런 세상을 또 만들고 싶고 이게 그럼 혹시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뭐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자 그런 거와도 맞닿아 있는 건가요? 글쎄요, 우연하게 좀 겹치긴 하는데 네. 이게 사람이라는 말이 복지 쪽에서는 되게 많이 나온 단어예요. 네, 그 복지 요괴라는 책을 봐도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냥 그런 책들을 읽다 보니까 어느 네. 순간 한 몇 년 됐어요. 한 4, 5년 됐는데 제 좌우명을 이렇게 정하자라고 해서 정립된 그렇군요. 거죠. 아, 그러면은 사회복지학과를 선택해서 그쪽 관련 일을 하게 된 것하고도 관련이 있겠네요. 네, 그렇죠. 원래는 네. 사회복지학과를 선택을 했던 것도 네. 이제 청소년 친구들을 돕고 싶어서 이게 그렇게 시작을 했던 건데 네. 뭐 저도 원래는 이제 컴퓨터를 좋아했었지만 여러 사건들 때문에 네. 전공을 하지 못했었고 그럼 그 친구들을 위해서 도와주자 라고 해서 복지학을 전공을 하게 된 거죠. 아, 그래요? 왜 컴퓨터 전공으로 못 가셨어요? 좀 사회적인 인식이 안 좋았어요. 당시만 해도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네. 제가 전공 선택할 때 고등학교 진학을 준비할 때만 해도 아직 사회적인 인식이 많이 안 좋았죠. 상고를 나오면은 뭐 특성화고가 아직 도입되지 전이기 때문에 상고에 대한 인식이 사람들이 별로 네. 안 좋았던 것처럼 네 그래서 것처럼, 예. 부모님의 반대도 있었고 주변의 인식도 안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럴 바에는 차라리 독자 그런 친구들이 많으니까 자기 길을 못 찾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네. 그때부터 그런 네. 생각을 그래서 그러면 제가 선택을 했죠. 종합해보자면 내가 살면서 내 길을 잘 못 찾았었기 때문에 나처럼 길 못 찾는 애들을 도와주고 싶다 뭐 그런 관점이었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사회복지학 관련 일을 하면서 그런 의도대로 지금 돼가고 있나요? 많이 힘들죠 지금. 네. 네. 그거를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맘처럼 되지 않는 것도 있고 네. 당장에 내 생활이 어려운데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봤어요. 되게 우울해져 본 적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마 네. 그런 감정도 조금씩 있지 않았을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이만큼인데 네. 그쵸. 그거에 시작도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글도 봤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나를 추스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도 회의가 있다 뭐 그런 내용의 글을 봤던 것 같아요. 불과 얼마 전 일이죠. 문득 생각이 드는 게 아 나도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남을 도와서 이게 잘 될까
라는 그래요? 문득 회의감이 들었었죠. 저런 분인데 세상에 20만원짜리 컴퓨터 하기 싫은 거 이렇게 해줬냐고 막 그렇게 말하면 열받지. 20만원짜리 컴퓨터 관련해갖고 나도 즐긴 게 아니었냐라고 그런 회의가 들었다고 말씀하셨을 때도 아마 이런 관점이었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좌우명이 사람이 인세 번이면 세상을 바꾸고 뭐 사람이 먼저 되고 뭐 이제 그런 건데 아 내가 이 사람들을 바보 같다고 놀린 거 아니까 뭐 그런 식의 회의가 들지 않았었나 싶기도 한데 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같이 이렇게 헐뜯고 막 네. 이렇게 하는 거 보고 마음도 안 좋으셨을 거고 그렇죠. 이게 예상컨대 사람인 세 번이면 세상을 바꾼다라는 말은 사람에 대한 사랑을 기반으로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애정 그쵸. 다른 사람들에 대한 포기하지 않는 마음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럼 이런 분들은 당연히 사람들과 가까이 가고 사람들하고 뒹굴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에 대한 혐오감, 사람에 대한 실망감, 절망감 그런 것들도 같이 커진다. 그래야만 한다는 아닌데 네. 사람을 그러니까 왜 그 접사를 했을 때 많이 보이는 것처럼 가까이 가면 당연히 멀리서 안 보이던 나쁜 점도 이제 굉장히 가까이서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 점에서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사람을 그러니까 그 사람 본성이 어떤지 알려면은 네. 있는 대로 다 퍼져라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 사람 관계에서 알수록 아, 저 사람 원래 첫인상은 저러지가 않은 사람이었는데 네. 왜 저럴까 왜 저럴까 계속 그런 생각 들고 되게 착한 사람이었는데 알면 알수록 안 좋은 사람 되게 안 좋은 사람이었는데 알면 알수록 좋은 사람 이런 거에 대한 실망감 혼란스러움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본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글쎄요 저는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기억되고 있을까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될까라는 생각도 많이 해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네, 내가 저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재밌는 사람이라고 인식을 하는데 타인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프로 견적러, 견적러, 보살. 좀 이미지죠. 이미지. 네. 네. 그런 이미지가 어떻게 비춰질까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계속 성찰을 하죠.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 그 거죠. 그 성찰을 하는 것도 결론 같은 게 있나요? 아직도 많이 혼란스러워요, 사실은. 아, 그래요? 네, 혼란스러워요? 아직도, 네, 아직도 사실 많이 혼란스러워요. 원래 올해 계획했던, 개인적으로 계획했던 후원 사업이 하나 있는데, 네. 그게 아마 그 컴퓨터를 보급하자 뭐 그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그런 취지 내용이었는데, 계획만 짜놓고 지금 진행을 하려다가, 그런 개인적인 성찰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 회의감이 고민하다가. 들기 때문에 중단된 상태죠, 지금. 그러면은 여행을 가고 싶 큰 것도 역시 어떤 혼란스러움 그런 것들 때문에 여행을 계획하신 건가요? 한 번쯤은 여행 가봐야 되지 않을까. 나중에 사회생활 하기 시작하면은 신혼여행이 아닌 인생 나가보기 힘들 텐데 그 전에 한번 떠나보자 그런 생각도 있죠. 그 베네치아라고 그랬죠. 네. 그 가고 싶은 데가. 그 베네치아인 이유는 그럼 혹시 있나요? 특별한 이유가? 베네치아가 이제 별명이 물의 도시거든요. 네. 아, 배가 수상가옥들 사이에서 배가 그쵸. 떠다니고 그냥 첫눈에 봤을 때 마음에 들었다고 해야 되나? 봤을 때 그런 게 있잖아요. 한눈에 마음에 드는. 아, 꽃치는 데도 네. 가시구나. 뭔가 다른 의미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어쨌거나 거기를 한번 가보고 싶다? 네. 되게 가보고 싶죠. 제가 태국을 갔었을 때 이제 인도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태국에서 태국에서도 베네치아처럼 수상가옥들 사이에서 뱉다는 네. 게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런 데 있어요. 그런 데가 있는데 가봤는데. 베네치아 보니까 똑같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베네치아는 이제 가옥들이 파스텔 톤으로 이렇게 이쁘게 칠해놓고 그게 되게 이뻐 보였어요. 그래서 한눈에 반한. 막상 가보면 실망하는 도시 1위 중에 또 하나가 베네치아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게요. 저도 태국 가봤는데 동양의 베네치아라고 해서 똑같을 텐데 왜 또 그렇게 기대를 하고 계시지? 뭔가 다른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도. 베네치아를 가고 싶었었는데 또 제가 아이유 씨를 좋아해요. 네, 아, 네 봤어요. 아이유당. 네. 아이유 씨를 좋아하는데 아이유 씨 하루 끝이라는 뮤직비디오에서 그걸 베네치아 불안호 섬에서 찍었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쪽에 덕질을 하나. 그거 때문이구나. 아, 덕질이구나. 이제 이해가 되네. 네. 덕질이구나. 성지순례도 한번 해보자. 네. 아. 가는 김에 성지순례도 해보자. 성지순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원래 뭔가 가치관에 혼란을 겪고 그러면 순례자의 길, 원래 그 스페인의 산티아고인가요? 거기 되게 유명하잖아요. 거기를 또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거기는 아이유가 안 나와있기 때문에 순례자의 길 안 가는 건가요? 지금 뭐 일정을 계속 짜고 있죠. 뭐 어떻게 할지. 그래서 사하라 사막도 가보고 싶고. 아, 사하라 사막이요? 네, 가보고 싶고.
그래서 남들 유럽 여행은 이렇게 막 흔하게 가잖아요. 네. 흔하게 가는데 안 가본 데로 한번 가보자. 쉽게 가지 않는 데로. 그래서 계속 지금 일정을 이리저리 짜보고 있죠. 가게 되면 혼자 가는 건가요? 혼자 내 여행 가야죠. 혼자 가서 계속 걷고 막 부딪히고 막 하면서. 하면 하다 보면 이제 뭔가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 아. 그러면 그 얘기는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몰랐던 거를 깨닫게 된다라면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듣기에 뭔가 생각이 바뀌는 거 아닐까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는 네. 그러니까 예전에 갖고 있었던 그 가치관 사람인 세 번이면 세상을 바꾼다라는 거에 뭔가 회의를 갖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약간은 있죠. 지금 생각 같으면은 사실은 이제 복지사 일을 내가 해야 되나 라는 상황까지예요. 아,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네.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고 굳이 내가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복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복지사회 이런 거에 대해서 실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립도 하고 싶었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회의 같은 뭐 구체적인 이유는 어떤 걸까요? 쌍욕을 들어서. 처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우라는 부분. 처우요?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 뭐 학부생 시절에는 실제로 이렇다라고 얘기만 들었지 막상 일을 해보면서 그랬던 부분들도 있고 이제 뉴스나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 접하는 것들도 내가 복지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일하는 것보다는 그런 거를 던져버리고 일을 하는 게 사람들한테 다가가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아, 복지 자체가 중요하지 무슨 사회복지사나 뭐 이제 그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개인적인 생각이죠. 내 타이틀보다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보다는 내가 그거를 던져버리고 내가 내 할 일을 하면서 그 와중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죠. 저도 그런 생각 들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처우가 너무 안 좋은 상황에 내가 처해 있다면 차라리 이것보다 좀 더 나은 월급을 받고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직장에서 내 월급을 어쨌든 이만큼 올라간 거니까 그 남은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차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차액으로 남을 도울 수 있는 약간 그런 생각도 들 것 같고. 아, 그럴 수 있죠. 네. 내가 더 좋아하는 일 속에서도 남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빌 게이츠가 지금 그런 돈으로 많은 사람들을 돕는 것처럼. 그 사람 너무 많이 받아요. 아니 빌 게이츠처럼 남을 도울 수 있다면 그만큼 간지나는 게 없죠. 자기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 없으면서. 사는 동안은 또 펑펑 쓰면서. 그러니까. 전에 그 누구였죠? 그 엔젤로피아님이었나요? 네, 엔젤로피아님. 그때 그분 만났을 때도 느낀 거고,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를 처음부터 이렇게 지향하셨던 분들은 보면 그 느낌이 그 굉장히 선량하고 굉장히 순하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맞아요. 사람을 생각한다는 게 딱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세상에는 돕고 싶은 아주 약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고 하지만. 그 반대도 되게 많거든요. 강하니까 나쁜 사람들도 있고 뭐 그 반대도 있죠. 아무튼 사람들이 뒤섞여 있고 그리고 혼란스러운 건 사람들이 거기 멈춰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나쁜 놈이 있으면 이 나쁜 놈이 딱 나쁜 놈으로 끝났으면 좋은데 가끔은 그 나쁜 놈이 또 누군가를 돕기도 하고 그 나쁜 놈이 착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 반대도 있고요. 사실은 그 반대가 더 심각하죠.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나쁜 놈, 알고 보니 뭘 챙기는 놈. 그러니까 그게 또 언제 뭐 10년 뒤에 바뀔지 한 달 뒤에 바뀔지 또 그걸 모른다라는 거. 그러니까 아주 혼란스럽거든요. 사람들을 대한다는 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그게 제일 힘든다는 걸 알겠어요. 나쁜 거에 기준이 딱히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알 수 없다라는 거. 우리가 왜 앞서 얘기했던 뭐 그 영국의 EU 탈퇴로 발생하는 게 무슨 정말 실질적인 어떤 뭐 손해나 뭐 이득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예측 불가능하다는 게 세계 시장을 혼란스럽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사람 자체가 계속 막 변화무쌍하고 근데 그럼 나는 안 변하냐? 나도 변할 거란 말이죠. 나도 나도 변하고 상대방도 변하고 그 서로 변하는 굉장히 입체적인 모순들이 끊임없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왔고요. 혹시 컴퓨터를 좋아하시는 게 이렇게 컴퓨터는 노력하는 만큼 나오고 이렇게 아는 만큼 보이고 그런 것들 때문이 아닐까? 그런 것도, 이런 것도 있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컴퓨터는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네. 입력한 만큼 나오고 내가 넣은 만큼 나오는 그쵸, 거니까 그런 것들도 있죠. 내가 노력의 대가가 보이니까 그래서 좋아하는 것도 있죠. 컴퓨터는
또 거짓말 안 하면 재미가 없어요. 세상에 거짓말이 없으면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터스텔라에 보면은 거짓말 네. 수치 몇 퍼센트로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 70%로 했더니 뭐 되도 않는 거짓말하고 농담. 예. 네. 네, 맞아요. 이런 봤어요. 게 있었는데. 저, 생각이 뭐 여행 다녀오면 바뀔지도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딱 그냥 계획을 하기에 하고 싶은 일이나 그런 것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지금 계획하기에는 일단은 제가 계획했던 후원 컴퓨터 보급 쪽을 그냥 좋은 사람들 모아서 생각 있는 사람들 모아서 발전시켜보고 싶다. 진행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제 일은 뭐 그러면은 생각이 바뀌면 이제 사회복지사 일을 계속 하실 예정인가요? 아, 사회복지사 일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네, 정말 혼란스러우니까. 혼란스러우니까 내가 이 일을 배워서 조금 더 실제로 경험을 해보고 해야 되는 그런 의무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면서도 할 수 있는 그것이 서로 상충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일을 안 하면 또 혹시 염두에 두신 일은 있나요? 아무래도 컴퓨터 쪽? 그러게요. 제가 컴퓨터 쪽에서 또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이게 취미가 돈이 되면은 네. 재미가 없죠. 그래서 컴퓨터 쪽은 일단 배제를 하고 있죠. 최대한. 지금 뭐 총체적인 혼란기, 뭐 이렇게 자기 가치관의 어떤 혼란 때문에 뭐 여행도 가고 뭐 일도 그만두고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이 아직 복지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그 점 때문에 지금 혼란을 겪는 거일 수도 있어요. 본인이 지향했던 거에 어떤 그 가치관의 문제점이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은 본인이 꿈꿨던 복지를 뒷받침할 어떤 행정적인 뭐 예산이랄지 정책이랄지 그런 게 없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 아직 복지국가가 아닌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어떤 복 지와 관련된 어떤 자기 생각을 펼치는 게 힘든 예, 그 힘든 게 너무 당연한 그런 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실제 업무 해봤던 거랑 네. 내가 꿈꿔왔던 것들이랑 다르니까 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뭐 랜덤 채팅에서 누가 사회복지를 지향하는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하지 마라. 잘해. 네. 근데 그게 현실이라는 게 너무나 안타깝죠. 네. 뭐 한동안 기획서에 필수였던 단어들 뭐가 있냐고 글을 최근에 네. 써주셔서 학계도 갔었는데 이거를 좀 미루어 보자면 사실 기획서에서는 모든 무슨 말든 좋은 말들 막 쓰잖아요. 써주신 대로 스마트, 유비쿼터스, 디지털, 밀레니엄 아래 또 리플 보면은 웨어러블, 빅데이터, 3D 프린팅 뭐 등등 요새 쓰는 그런 핫한 단어들을 써가지고 기획서를 쓰면서 어떻게 만들 것이다, 어떻게 뭘 할 것이다 이런 기획서들이 진짜 많잖아요. 그렇게 네. 해가지고 뭐 정부도 돈 받아서 이렇게 뭐 하고 근데 이렇게 써주신 것처럼 단어는 단어고 기획서에 필수로 그냥 쓰는 단어는 단어고 현실은 네. 진짜 그렇지 않죠. 그렇죠. 네.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더 우울해지는 게 남들은 되게 잘 사는 뿐만 아니라 남들은 답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남들은 다 답이 있어갖고 자기의 계획과 꿈대로 차근차근 뭔가를 밟아나가고 있는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내 꿈이 뭐였는지를 계속 되묻게 돼요 자기한테. 그리고 사실은 없었다라는 걸 이제 그때 가서 발견하죠. 없었다라는 걸 또 인정하고 싶지도 않은데 그걸 인정하려면 또 되게 고통스러워요. 비겁한 마음이 생길 때도 있죠. 이거는 다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라는 식으로. 아, 내가 이 말을 이런 말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닌데 분위기가 갑자기 또 이렇게 숙연해져 네. 버리네. 아, 예. 오늘의 꼰대질을 완성해야 되겠네. 항상 완성을 해야죠. 예. 내가 사실은 꼰대가 아닌데 니들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된 거잖아. 탓을 하신 거구나 지금. 사회복지 작가님이 답이 없는 게 어쩌면 너무 당연한 거일지도 모른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 답이 있는 것처럼 하는 것도 어쩌면 또 일종의 허세일지도 모르거든요. 네. 예. 아무튼 자기만의 시간을 이렇게 갖고 한번 돌아오셔갖고 그때 좀 더 뭐라 갈까요? 좀 그런 재밌는 뭐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네. 후기 딴 게 또 올려주실 거잖아요. 네, 그래야죠. 기다려주네요. 네. 그러면은 끝으로 저희 뭐 게시판 유저분들한테 네. 뭐 한 말씀 드려주신다면? 오늘 아침에 또 보면서도 게시판에서 싸우시더라고요. 왜 써네 아침에 또? 가끔 보면 이제 새벽에도 싸우시고 낮에도 싸우시는데 네, 새벽에 좀. 사이좋게 다들 잘 지내셨으면은 네. 좋겠고 돌고래 당 관심 많이 좀 주셨어요. 돌고래 당. 다 죽어가는 돌고래 당. 다 죽어가는 돌고래 당의 희망. 돌고래 당 당주님이 되셨어요, 얼마 전에. 아, 네. 언제까지? 강제 당주잖아요, 또. 강제로 당주가 됐죠. 네, 네. 와, 이게 정말 네. 멘탈이 강제로 당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억울해하지 않아 보이는 것 같아요. 충실하게 또 홍보도 해주시고. 네. 원래 돌고래 당 당주가 분해님이셨는데 네. 네.
그분이 이제 사라지셨잖아요. 아, 네. 탈퇴하셨어요? 사라지셨어요? 탈퇴하셨어요, 지금. 네. 아~ 아무튼 굉장히 늘 막 게시판에서 끼웅끼웅 하시던 네. 분이었는데. 아, 네. 사라지셨구나. 네, 그분이 탈퇴를 하신 다음에 마침 바로 그 최근에 글을 남겨주신 분이 아마도 사회복지학과님이었나 봐요. 아~ 거의 네. 걸렸구나. 한 페이지를 도배를 제가 했으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개발순애님이 너다 강제시청. 그렇죠. 아, 이 사람이 당주라고 싶구나. 너구나.라고 해서 아무튼 본의 아니게 지금 돌고래당 당주를 하고 계시죠. 네. 아직 안 망했다라는 거를 자주 어필하시더라고요. 글을 남길 때마다 아직 안 망했나요? 이렇게 댓글이 오니까 그러니까. 아직 안 망했어요. 네. 항상 네. 글 남기는데 그쵸. 글 리젠율이 굉장히 낮죠. 네. 돌고래당에 좀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네. 빨글. 네. 지금 현재 굉장한 혼란을 겪고 계시는 사회복지학과님 그리고 20만 원짜리 컴퓨터로 또 많은 일을 겪으셨던 네. 사회복지학과님하고 오늘 인터뷰 말씀 나눴고요. 나중에 또 여행 갔다 오시거나 그러면 그때 한번 또 뵙고 어떤 생각들을 했는지 네. 네.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니면 다시 생각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는지 뭐 이제 그런 것들 얘기 들을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네, 또 나무위키도 업데이트 되는 거 좀 보고 싶고. 그러게요. 네. 제가 직접 할까 봐요. 네. 네, 아무튼 오늘 아주 감사하고요. 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